싱가포르의 한 카지노에서 잭팟에 당첨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. 우리 돈 55억을 딴 직후 심장마비가 왔다는 내용인데요. 사람들이 몰려있는 카지노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. 주변엔 칩이 떨어진 모습도 보이는데요. 옆에 있던 이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. 이 영상 지난 주말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즈베이 카지노에서 한 남성이 400만 달러, 약 55억 원을 따고 축하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. 영국의 데일리메일 등 여러 외신도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. 정말 잭팟의 충격으로 심정지가 온 걸까요? 하지만 카지노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.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 중이며 그만큼 많은 돈을 따지도 못했다면서 가짜뉴스가 손님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